돈봉투 의혹, 거기에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이제는 혁신위 인사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혁신을 위해서 띄운 혁신위 논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출발해보죠.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모셔온 인사가 그릇된 인식과 과격한 언행을 일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그리고 생존 장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분을 참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책임 어떤 식으로 지겠다는 거세요? 네, 이래경 이사장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달 전부터 원로그룹에서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했지만 정작 이래경 이사장의 내정 사실은 발표 전날에서야 당 지도부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무한 책임을 말했지만 그 이후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론에는 침묵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우리가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소위 혁신의 어떤 그 방향성, 해법 이런 부분에 수단이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가마솥이 한참 끓고 있어서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일찍 열어서 밥이 설리고 버렸어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이래경 사태가 이 리더십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소위 당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어요. 친명이나 비명이나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혁신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네. 비명에서는 소위 리더십 교체를 포함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용태나 또는 사태나 또는 뭐 뭔가 권한을 많이 내려놓는 그런 혁신이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런데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의 뭐 예를 들어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이런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커다란 자신의 어떤 거취를 포함한 또는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당내의 지금의 이런 내분이 수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 특히 이번 이래경 위원장의 좌초, 10시간 만의 좌초는 이 시간을 갖다 오히려 앞당겼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네. 무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소위 당내의 비주류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책임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갑론을박 중인데 자, 비명계가 얘기하듯 지금 뭐 혁신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없는 혁신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제가 요즘 민주당을 보면 말이죠. 2002년도였었죠. 그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썼던 네네. 한나라당보다 더 구태의연한 정당으로 정말 최악의 정당으로 지금 추락해 가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뭐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특효약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논란과 어떤 의혹이 증폭될수록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데 그럴수록 이재명만 보이는 민주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이 파국을 수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마저 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지난 전당대회에 돈봉투 전당대회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 말 코인 리스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들이 켜켜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장한 게 혁신을 하자. 그러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에 걸맞는 인물을 갖다 앉혀야 되는데 혁신에 걸맞는 인물이 또 아닌 거였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린 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이후에 공고하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반 윤석열 어떤 진영, 반 이 보수 진영 이 지지층을 민주당이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대로 추락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논란과 구설 속에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과 대등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우위를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당대표 사퇴는 없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도 애지간해서는 오지 않을 거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집권 여당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트랙의 프레임으로 계속 흘러가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뭐 이런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뭐 무한 책임은 얘기했지만 고개 숙여 사과를 한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사과는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연일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관련된 말 때문이었는데요. 권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부하를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 천안함 함장을 향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또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이죠. 좀 아까 나왔던 전준혁 씨를 만나서 사과를 했고 또 오늘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뭐 4시쯤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소식은 안 들어왔습니다. 사과에 무슨 보답을 바라면 안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면 뭐 최 전 함장이 이렇게 품어주는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바라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권칠승이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의 입 네. 수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인데 이 권칠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 논평과 평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뭐 본인이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이 뭐 어떤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과 이게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사과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유족이나 장병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좀 느끼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약간의 뭐 아니면 낮은 단계의 징계 수순으로 이렇게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권칠승이라는 분은 재선 국회의원이면서 또 지난 정부에서 장관, 국무위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할 말, 또 가릴 말 이 정도는 눈치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제 판단컨대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가 불발되면서 예. 그 불똥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로 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결국은 이 여론의 어떤 집중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 자작극 같은 망언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듭니다. 네. 결국은 권칠승이라는 분이 한 발언 자체가 뭐 사담이었든 아니면 진정성이었든 그건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과 장병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다면 수석 대변인 자리는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예. 책임의식은 좀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뭐 이
권 대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또는 뭐 용납할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국회 윤리위에 권칠승 대변인을 제소했습니다. 자, 윤리위의 중한 징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뭐 권칠승 대변인이 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즉각 사과하는 게 맞았고 또 사과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까지 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그 공격에 의한 폭침이다. 이거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 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에도 이번 사과 발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안함을 부정하거나 북침을 부정하거나 폭침을 부정하거나 이런 발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뉘앙스의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뉘앙스의 문제를 가지고 중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세월호 사건을 뭐 교통 놀러 갔다가 난 사고라고 얘기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윤리위 징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뭐 권칠승 대변인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사과해야 되는 발언이고요.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까지 징계를 하게 되면 과거에 뭐 세월호나 뭐 5.18에 대해서 뭐 좀 뉘앙스적으로 들으면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한 분들이 정치권에 엄청 많습니다. 그때마다 징계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사실은 뭐 저 박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권칠승 의원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천안함 폭침이 맞냐 아니냐, 뭐 부정했냐 아니냐 그 논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족과 장병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보듬지 못하고 그 슬픔을 계속 핥히거나 아니면 덧나게 하는 일을 정치가 하고 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대변인직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아니 저는 정치인들이 사과를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과한다고 해놓고 유감이라는 게 유감은 뭐 마음에 본인이 안 차서 불만스럽다 이 뜻인데 이게 왜 사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다라고 그 말에 죄송하다. 힘든가요? 네,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회피하는 단어로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종종 아니 왕왕 유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변인 정도 한다라면 특히나 이 제1야당 아닙니까? 거대야당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에게 유족에게 죄송하다 사과한다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유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저게 좀 진정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고 불신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권에서 유감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유감이라고 하면서 시작이나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혁신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위원장 문제 해결하려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당내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지금 비명계하고 친명계가 무엇을 혁신할지가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용태를 얘기하는 거고 친명계에서는 그건 아닌 혁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친명계든 비명계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인물을 데려와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분 있었으면 진작에 됐겠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가지 중에 후자를 선택했는데 이 후자의 선택이 천안함 발언을 통해 가지고 엎어지면서 지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장고 끝에 더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결단을 포함해야 됩니다.